어제 이데일리 TV 단독으로 전해드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3년 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소식인데요. 현재 진출해 있는 대구은행 자회사 직원 2명이 반군의 총탄에 피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이 해당 내용 보도 후에 대구은행 측에서는 저의 기사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정정을 요구해 왔는데요. 이 대구은행은 직원들을 살해한 건 무장 개환이라면서 반군 미얀마 PDF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요,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보낸 공문엔 두 직원이 피살당한 경위와 함께 총격을 가한 당사자가 미얀마 PDF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. 제가 금감원에 직접 물어보니까 이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. 이 대구은행이 사고 당시 이를 몰랐더라도 금감원이 이미 전 은행에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을 부인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. 이 반군이 출몰하는 위험 지역에 직원을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할 요량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하나 더요. 대구은행은 피살당한 두 직원이 대구은행이 아닌 현지 대부업체 직원인 만큼 대구은행 현지 직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. 피살당한 직원들은 대구은행이 미얀마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 직원입니다. 법인이 다른 만큼 엄격히 따지면 다른 회사가 맞습니다. 하지만 근무 중 반군 총탄에 세상을 떠난 두 직원도 본인들이 속한 회사가 대구은행과 관계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아니면 뒤집이랑 간판 아래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?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. 앵커나우였습니다.